안녕하세요. 홍연입니다.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보기만 하면 알 수 없어. 속궁합이라는 게 정말 요즘에 나이가 어리셔도 예전에는 왜 부부지간의 배우자 나이가 드신 분들만 이 속궁합을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요즘은 성적인 문제가 개방되었잖아 우리나라도.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. 그래서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래도 상관, 나이와 상관없이 이 속궁합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. 네. 이 속궁합은 우리가 음양으로도 볼 수 있고 띠로도 볼 수 있거든. 이게 뭐냐면 우리 속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띠로 보면 우리가 둥이궁합이라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머리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고 꼬리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거든. 이 머리에 해당되시는 띠들이 있어요. 이 띠들이 말띠, 용띠, 뱀띠, 소띠, 원숭이띠란 말이야. 꼬리에 해당되시는 분이 나머지 띠겠지? 그쵸. 그럼 나머지 띠가 뭐 있어? 쥐띠, 토끼띠, 양띠, 호랑이띠, 닭띠, 개띠, 돼지띠들이 있어요. 그쵸. 그러면 머리 대 머리가 궁합이 제일 좋고요. 두 번째가 뭐냐면 꼬리와 꼬리. 그 다음에 머리와 꼬리란 말이야. 순서대로 그렇거든. 머리 대 머리, 그리고 꼬리 대 꼬리, 머리 대 꼬리. 우리 그러면 머리와 꼬리 분들은 못 살아요 이런 분이 돼 있거든. 그런 분들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속궁합으로는 살 수 있는 거 그것만의 꼭 요인은 아니잖아요. 다른 사주적인 분 겉궁합도 잘 맞으실 수 있고 뭐 자식 때문에 사는 분도 있고 뭐 있잖아. 그러면 머리와 꼬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머리가 만약에 여자에 해당되면 꼬리가 남자잖아. 그러면 여자분이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야. 그 만약에 반대로 머리가 남자다. 그럼 여자가 꼬리다.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겠지. 만족을 못하시는 거지.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. 이런 게 띠별로도 이렇게 우리 속궁합을 볼 수 있습니다. 네.